이번에는 네. 그 범죄의 도시 보셨죠? 마동석 나오는 거. 아, 예. 네. 요번에 2가 나왔거든요. 아, 네. 2 나왔는데. 네. 마동석 씨가 지금 나와서 흥행을 한 것 같아요, 솔직히. 네. 그래서 이분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. 이분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? 지금 마동석 씨가 동석형이 몇 년생이지? 잠깐만요. 근데 제가 봐도 이분은 말없이 그냥 꾸준히 잘 하실 분 같아요. 특별한 구설도 느껴지는 게 없고. 1971년 신혜생이시네. 오씨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? 아 나도 나이가 많구나 이제. 지인이세요? 아니요. 근데요? 3월 1일이요. 네. 솔직히 지인의 지인은 맞아요. 서로 알고 계시더라고. 그냥 이 사람은 두리둥실하게 네. 둥글게 둥글게 가는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. 아 마동석 씨. 네, 네. 그리고 뭐 뭐가 나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도 성격 자체가 좀 이렇게 남 뒷담화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. 혹여나 그런 얘기가 들렸다 할지언정 뭐 이제 웃으면서 그냥 쉽게 쉽게 쉬하게 넘어간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인간관계 유대관계가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. 아 이분이? 네, 네. 그리고 올해 요번에 영화 나오셨다는데 제가 보면은 흥행하실 것 같아요. 흥행하고요. 근데 요거 말고 하반기에 문서가 또 보이거든요. 네. 네. 하반기에도 또 어떤 작업과 문서를 가지고 또 이름이 날 일이 또 있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나이가 52살이니까 53살, 아 54살에서 55수에는 솔직히 건강수에 조금 이상신호가 있다 얘기는 하셔요.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몸 관리를 조금 그때 해운에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경계통하고 대장하고 그다음에 그 췌장 쪽인가요? 네. 그쪽으로 조금은 원래 타고나기를 조금 약하게 태어나신 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근데 이분은 뭔가 올 하반기에도 운기가 좀 상당히 괜찮아요. 하반기에 문서를 잘 잡고 나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괜찮게 본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찾아가지 않으실까 하는 느낌이 크네요. 예. 앞으로는 잘 된다? 현재로서는 52살, 53살, 54살까지는 괜찮은데 55수가 조금 이분한테 조금 기운적으로 조금 안 좋죠. 운적으로 안 좋으니까 저는 구설이 난다든가 뭐 시끄러운 관제 같은 그 얘기는 잘 보이지 않고요. 이 사람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 일을 쉬어야 된다든가 그 해운은 조금 본인이 건강 악화를 조금 쉬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. 이분 앞으로 향후에 2-3년 내외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궁합도 한번 봐봐야 되겠다. 누구 궁합? 궁금해서.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.